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10월 첫 주, 지난주는 주가가 좀 흔들리면서 밀려갔는데요. 이번 주는 조금 만회를 좀 할까요?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강하게 좀 돌아서서요. 우리도 주 초반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만 이번 주도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여러 변수들을 좀 눈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 또 만만치는 않은 그런 흐름들입니다. 주중에 여러 변수들 오늘 월요일부터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월요일은 이제 제가 뭐 재료가 다 할 때까지는 버핏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워렌 버핏이 투자는 이성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투자를 이성적으로 하지 제정신이 아니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성과 그리고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하겠다고 투자를 시작은 합니다만 예, 하다 보면 감이정에 여기서 이제 투자에서 이성의 반대말은 감정적일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버핏은 투자는 반드시 이성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하지 못하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주가 주식을 팔고 갑자기 악재가 나오게 되면 뭐 공포감에 휩싸여서 주식을 팔고요.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막 올라가서 따라가서 사는 게 사실은 다 감성적인 거죠. 감정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성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버핏은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계량적인 분석, 정량적인 기법을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워렌 버핏의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투자에 고등 수학이, 고급 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굉장히 복잡한 수학이 필요하다면 뭐 워렌 버핏은 심하게 얘기해서 나는 이 같은 투자가가 되지 않았고 신문 돌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 비이성적인 행위, 감성적인 행위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예, 무언가 단순하지만 숫자로 정량적인 기법을 몇 개씩은 가지고 있으면서 숫자로 확인하고 가는 것이 감정적인 것을 피할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은 시장이 이제 과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GDP, 국가가 생산해내는 경제 규모죠. 그리고 주식장의 시가총액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체력, GDP에 비해서 시총이 너무 많아지면 주식시장은 좀 과열됐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버핏이 좋아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그거인데요. 그건 이제 버핏의 얘기고요. 네, 우리도 이제 감성에서, 감정에서 탈피하려고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예, 투자를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 흔들릴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버핏의 얘기가 또다시 기억이 되네요. 예. 오늘은 워렌 버핏의 얘기로 시작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장도 어떻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